네모를 가르쳐주는 교실이 있다. 잠을 빨리 잘 수 있는 법 아닐까요? 제 생각에는 아마 혼자 사는 법일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요즘은 혼밥이나 혼술이 트렌드니까요. 네모 안의 정답은 저작권을 가르쳐주는 교실이 있다.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? 네, 사실입니다. 저작권을 가르쳐주는 교실이 있는데요. 두 가지로 나뉩니다. 첫 번째, 먼저 하나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이라는 제목의 사업이고, 또 다른 하나는 저작권 체험교실이라는 제목의 사업입니다. 먼저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은 청소년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하거나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. 저작권 강사를 교육 현장에 파견하여 저작권 교육을 운영합니다. 전국의 초, 중, 고등학교 및 청소년 교육 지원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강사는 섭외 및 초청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.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10인 이상의 문화예술 또는 공공부문의 기관 등 받고 있습니다. 저작권 체험교실은 담당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 교육 과정 내에서 체험형 저작권 교육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총 6차시 이상을 교육해야 하죠. 전국 초, 중, 고 300개 교를 대상으로 하며 담당 교사에게는 사전 연수, 운영 교재 등 체험 교실에 필요한 연구 및 운영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은 청소년 및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3월 초에서 중순 약 2주가량 위원회 누리집 청소년 저작권 교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. 성인 대상은 상시 접수이며 전화나 이메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. 저작권 체험 교실은 매년 2월 말 중에 약 1주일가량 받고 있으며 같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십니다. 네, 찾아가는 교실 문의처는 055-792-0217-8이며 체험 교실 문의처는 055-792-0213입니다. 즐거운 저작권 교실. 여러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